짱스 패밀리의 샤뉴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구는요. 하나, 둘, 셋. 토르 윈도우 글라스 컬러. 토르 크레용 도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가지고 놀아볼게요. 먼저 토르 윈도우 글라스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케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요. 총 12가지의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캡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끝을 보면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죠? 자, 캡을 이렇게 뒤에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글라스 컬러는요. 뚜껑을 열어서 끝부분을요. 이렇게 살살 돌려주세요. 그럼 색연필처럼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 다시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르 글라스 컬러는 거울이나 유리에 그려도 굉장히 잘 지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손에 한번 그려서 지워볼게요. 물티슈로 지웠더니 어때요? 깨끗하게 잘 지워졌죠? 자, 앞에 윈도우 글라스 컬러 펜 보이죠, 얘들아? 네. 자, 원하는 색깔 하나씩 골라보세요. 빨간색, 시현이 검정색 골랐어. 자, 이제 뚜껑을 열고 어디다 그림을 그리냐면 뒤에 있는 창문에 실컷 그림을 그려주세요. 슈리는 무슨 그림 그리고 있어? 아이. 아, 글자 아이 썼어? 영어? 또 어떤 글자 쓸 거야? 에이. 에이도 쓸 거야? 써봐. 응? 에이. 아, 그게 에이야? 에이. 에이. 가운데 막대기 하나가 더 있어야 H가 되겠는데? H. 하나. 시현이는 어떤 거 그리고 있어? 친구. 친구 누구? 설이. 설이. 아, 설이 그리고 있구나. 친구 하서진. 하서진 그리고 있어요. 설이에서 하서진으로 바뀌었네. 오, 창문에다 그려도 돼요. 많이 그리세요, 얘들아. 티슈로 닦으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져요. 지워질까 진짜로? 네. 자, 그럼 한번 깨끗하게 지워볼까요? 시작. 이번에는 토르 클레이온 도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요, 클레이에서 마르면 크레용으로 변하는 제품입니다. 클레이온 도우 안에는 6가지 색이 있는데요.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이 들어있습니다. 토르 클레이온 도우를 사용하기 전에요. 먼저 바디 오일을 손에 한 방울 뿌려서 발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에 땀이 나면 클레이온 도우가 손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럼 씻기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바디 오일을 손에 발라주면 달라붙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현아, 그걸로 핑크색을 만들려면 무슨 색깔을 섞어야 되지? 빨간색이랑 하얀색. 빨간색이랑 하얀색을 섞어야 돼. 그러면 빨간색을 조금 떼서 한번 핑크색을 만들어 볼까요? 네. 시작! 계속 섞었더니 지금 핑크색이 됐는데
어때요? 계속 만져보니까 어떻게 됐어? 계속 만져보니까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졌어. 색깔 변했는지 볼까? 네. 오, 핑크색이 됐어. 시아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아, 그 빨간 케첩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시아 그거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이야. 노란색 주물주물 해보세요. 유라,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 빨간색. 빨간색이 될까요? 그럼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한번 섞어볼까? 시작! 유라, 빨간색하고 노란색 섞었더니 무슨 색이 됐어? 주황색이 됐어요. 어디 보자. 주황색 됐어요? 네. 어, 진짜 주황색이 되고 있구나. 더 열심히 주물주물 해주세요.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클레이가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딱딱하게 다 말랐습니다. 얘들아, 이거 마른 클레이로 종이에 그리면 그림이 그려질까? 아니요. 안 그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종이에 한번 그려볼까? 네. 여기서. 그림 나와요? 네. 어디 한번 그려볼까? 네. 한번 그려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오, 색깔 나온다. 그치? 네. 와, 진짜 크레용이 됐네? 그린 그림 보여주세요. 짜잔. 와, 클레이 도우가 굳어서 진짜 크레용이 됐네. 신기하지 얘들아? 네. 우리 다음에 또 그림 그리고 놀아요.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